안녕하세요. 프로게이머 이재동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리게 되었는데요. 반갑습니다. 일단 올해 마지막 한국 무대를 끝으로 사실 그동안 좀 휴식을 좀 많이 취했어요. 프로게이머 생활하면서 굉장히 바쁘게 생활했었고 그래서 좀 여유를 많이 찾지 못한 것 같아서 그동안 좀 쉬면서 뭐 운동도 많이 하고 여행도 굉장히 많이 다니고 친구들도 많이 만나고 그렇게 지냈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한국에 제가 활동한 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이제 옛날에 저를 이렇게 좋아해 주셨던 팬들이 사실 이제는 안 남아 있을 거라고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뭐 사실 큰 기대는 많이 안 하고요. 옛날에는 되게 나름 팬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그냥 기대를 별로 안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해외에서 활동을 할 때는 좀더 분위기도 좀 자유스럽고 연습하는 거나 좀 그런 대회를 임하는 때 그런 마음가짐 이런 게 조금은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아무래도 한국에서는 좀더 경쟁 그런 시스템이 더 치열하기 때문에 한국이 좀더 힘들었던 것 같아요. 해외에서는 되게 좀 좋은 기억이 굉장히 많아요. 사실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동안 뭐 많은 분들이 BJ를 하시는 것 많이 지켜보면서 저는 사실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진 않았는데 사실 제 가까운 그런 게이머들이 다 그런 방송을 하는 걸 보면서 저도 좀 약간 호기심이 생기더라고요. 아, 어떤 느낌일까? 과연 나를 찾아주는 팬들이 얼마나 계실까? 그런 생각도 많이 들고 궁금한 게 되게 많고, 좀 뭔가 저를 좀더 보여드리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런 소통이나 이런 것들을 좀 해보고 싶더라고요. 사실 좀 긴장이 많이 되고 부담도 많이 돼요. 왜냐면 프로 생활을 하는 건 아니지만 아무래도 제가 옛날에 그런 쌓아왔던 커리어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좀 부담감이 좀 사실 많이 있고. 아무래도 팬들이 많이 기대를 할 거라는 그런 걱정도 있고, 그래서 사실 마음이 아직 좀 많이 무겁습니다. 게임 콘텐츠를 사실 지금 제가 생각을 하진 않았고요. 아무래도 그 브루드워 저그의 그런 이미지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일단은 그 옛날 그런 폭군 이재동 그 시절의 그런 모습들을 최대한 많이 보여드리는 게 일단의 첫 번째 목표입니다. 아, 네. 제가 드디어 여러분들께 고민 끝에 개인 방송으로 찾아뵙게 됐는데 사실 정말 오랜 시간 동안 고민도 많이 하고 걱정도 되게 많이 했어요. 근데 그동안 제가 받았던 그런 관심과 사랑에 뭔가 보답을 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옛날 스타크래프트 1의 그런 추억을 다시 되새기면서 그런 옛날의 저의 모습들을 많이 좀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방송을 많이 보여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기대는 많이 안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냥 조금의 관심을 좀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정말 멋진 옛날 그런 게이머의 모습 다시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